자, 반갑습니다. 이 안은 빠른 공속과 이속으로 적을 추적하고 피해복으로 강력한 딜 교환이 가능한 실험체입니다. 캐릭터가 설명은 복잡한데 한번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실험체입니다. 지금부터 이 안의 스킬과 캐릭터 활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스킬을 보기 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안은 스킬을 사용할 때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빙의 게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킬을 사용하거나 적에게 기본 공격을 하면 이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죠. 그렇게 채운 게이지에 따라 폼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일반 인간 폼, 두 번째는 빙의 폼, 세 번째는 완전 각성 귀신 상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고 폼에 따른 특징들을 보도록 하죠. 먼저 인간 폼입니다. 인간 폼의 특징은 약하다입니다. 실제로 인간 폼일 때는 스킬들이 느릿느릿하고 데미지도 안 나오죠. 그래서 빠르게 스킬들을 쓰며 빙의 게이지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빙의 게이지를 채우기 좋은 Q스킬 피하세요입니다. 이 안이 전방으로 단검을 찌르고 데미지를 줍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사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짧은 쿨타임으로 게이지를 채우기 좋습니다. 적을 맞추기 어렵다면 야생동물에게 사용하여 쿨타임을 빠르게 돌립시다. 인간폼 시식이 W 미안해요 입니다. 이 안이 전방 부채꼴 모양으로 데미지를 주고 둔화시킵니다. 방역 데미지를 주고 적을 느리게 하는 스킬입니다. 인간폼 스킬이 다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W를 맞춰 둔화를 주면 다른 스킬을 연기하기가 쉬워지죠. 인간폼 이동기 이 스킬 비키세요 입니다. 이 안이 전방으로 돌진하며 데미지를 줍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한 번 더 사용 가능합니다. 야생동물이다 적을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 가능한 스킬입니다. 게다가 순간적으로 두 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을 맞춘다면 게이지 올리는 속도가 확 올라가죠. 이렇게 스킬들과 기본 공격으로 게이지를 일정 이상 채우면 빙의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때는 기본 공격 데미지가 상승하며 스킬 피해도 추가 고정 데미지를 줍니다. 또한 그 추가 딜 만큼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게이지만 빨리 채워도 데미지가 확 올라가게 되죠. 이 데미지를 활용하기 좋은 빙의폼 스킬들을 보도록 합시다. 빙의폼 시식이 Q스킬 억제는 선악이 입니다. 지정한 지역의 대상에게 데미지를 주고 속박합니다. 꽤 넓은 범위의 광역 시식입니다. 활동 속도도 빠르고 범위도 괜찮아 단독으로 써도 무난하게 쓰기 좋은 스킬이죠. 특이한 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갑시다. 빙의폼 이동기 겸 딜링기 W 비투성의 선탑 입니다. 이 안이 전방으로 데미지를 주고 적중시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짧은 쿨타임의 딜링기입니다. 적에게 직접 써서 추격을 해도 좋고 적이 약간 멀다면 옆에 야생동물을 활용해 접근 도주해도 좋죠.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이 이 스킬은 적중시 잠식이라는 중첩이 쌓입니다. 이 중첩이 쌓이면 쌓일수록 W를 쓸 때 체력 소모량이 점점 늘어나 나중에 한 번 쓸 때마다 피가 쭉쭉 깔게 됩니다. 대신 이 중첩이 쌓인 만큼 Q와 E 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교전 초반에 잘 해둬야 스킬 사용 부담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시식이 이 스킬 갈퀴손입니다. 이 안이 전방에 데미지를 주고 적을 끌어옵니다. 속도가 빠른 시식이 중 하나입니다. 이 스킬의 특이한 점은 데미지가 내려찍기와 당기기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 같은 스킬을 한 번 막는 효과로는 1타의 굴절을 소모하기 때문에 2타에 당겨지죠. 범위도 쏠쏠하고 맞추기 어렵지 않아 거리만 된다면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신폼입니다. R 스킬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죠. 이 안의 R 스킬 해방입니다. 빙의 게이지가 절반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시 전방으로 돌진하며 데미지를 줍니다. 그 후 귀신 상태가 됩니다. 귀신 상태가 되면 빠르게 빙의 게이지가 줄어들고 게이지가 줄어들면 인간 상태로 돌아갑니다. 3단계로 변신하는 시동기 겸 딜링기입니다. 귀신 상태는 알아둬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빙의 상태에서 올라갔던 평타 데미지, 스킬 고정 추가 딜, 피흡이 추가로 더 상승합니다. 심지어 최대 체력, 이동 속도까지 증가하죠. 한마디로 기본 스탯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게다가 기본 공격이 평타 판정이 아닌 스킬 판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스킬 고정 딜 피흡이 기본 공격에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기본 공격을 할 때마다 공격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공포 중첩을 쌓습니다. 일정 이상 중첩이 쌓이게 되면 기본 공격을 한 대상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귀신 상태에서는 일반 스킬들을 사용할 수 없고 평타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평타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평타를 여러 번 때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딜링이 강력해지고 공포 시시기로 적을 못 도망가게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변신이 풀리는 조건들입니다. 이 안은 변신 시 본체를 그 자리에 남기고 변신합니다. 이 안에서 귀신이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게이지가 모두 소모되면 귀신의 자리에서 변신이 풀립니다. 그런데 귀신 상태 도중에 체력이 다해서 변신이 풀린다면 이 안의 본체에서 체력을 조금 남기고 변신합니다.
현실이 풀립니다. 쉽게 말해 귀신 상태에선 한 번의 목숨이 더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귀신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면 본체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스킬 설명들이 좀 길었습니다. 스킬 설명이 긴 만큼 활용은 짧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식으로 소음 캔슬입니다. 이 안은 빙의가 풀릴 때 대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주변의 적에게 들리기 때문에 풀숲에 들어가 있어도 들킬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안은 휴식을 풀 때 한숨을 쉽니다. 이 점을 이용해 이 안이 빙의가 풀릴 때 빠르게 휴식을 했다 일어나면 한숨 소리로 빙의 대사를 끊어버려 조금 더 빠르게 소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빙의 게이지 유지하기입니다. 이 안은 빠르게 빙의 상태에 들어가야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상태에서는 상자 열기 말고는 상호작용이 안됩니다. 제작, 보안 콘솔, 전송 콘솔 등등 여러가지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다시 인간폼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빙의 게이지가 내려가는 조건은 근처에 적이 없다면 조금씩 게이지가 깎이게 되고 비전투 상태가 되면 게이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하면 게이지가 줄어들죠. 자,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서 게이지를 절묘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야생동물에게 맞기입니다. 동물에게 맞으면 전투 상태가 유지되고 근처에 적이 있는 판정이라 게이지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를 채집할 때 근처에 닭 한 마리를 데려와 맞으면서 채집하면 적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빙의 상태가 될 수 있죠. 궁극기 무적 이용하기입니다. 귀신 상태가 될 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판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적 상태가 되어 스킬들을 피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알아두면 좋은 점인데 귀신 상태 시 평타는 스킬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념, 열정 같은 기본 공격 추가 효과는 적용이 안되지만 평타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 회피 같은 평타 무시 스킬이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타 무시를 가진 적을 내려찍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